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이민 생활 이제는 어느 정도 하시면서 상속에 대한 우리 자녀분들에 대해서 상속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미국에서 상속에 대한 우리 한국분들이 알아야 할 세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정말 상속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니 상속법 전문 변호사 회계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의 상속세, estate tax라고도 하죠. 미국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은 반대죠. 2017년까지는 평생 549만 달러까지 상속을 할 경우에는 세금이 없었지만 2020년에는 1150만 달러까지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estate tax, 상속세는 크게 미국에서 연방과 주로 나누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개인 1150만 달러까지 면제해주며 그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최고 40%까지 세금을 상속세로 내야지만 됩니다. 미국의 상속세, estate tax와 inheritance tax 두 가지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상속세에도 소득세와 같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각 세금을 걷어들이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마다 다르다는 점도 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여세, 증여세 하는데 증여세는 gift tax, 상속세는 estate tax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하시에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될 때를 상속이라고 하고요. 증여는 사망 전에 이전이 될 때를 증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개념을 합쳐서 Unified Credit이라고 하죠. 미국의 세법 개념으로는 통합세 공제와 같은 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증여세, 증여세가 더 중요한데요. 증여세에 대한 부분 영상 준비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증여세에 대한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세금 부과 대상이 누굴까요? 증여자가 받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이면 전 세계 모든 증여 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증여자가 한국인이며 수증자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에 소지하는 증여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상속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며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된다는 소리죠. 사망 후 6개월이 된 때의 시가가 Fair Market Value가 그해 연도에 상속세 면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상속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이 상당히 2020년도에는 높아졌기 때문에 정말 부자다 부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니면 상속세에 대한 부분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자, 상속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상속세는 사망한 날을 시점으로 해서 고인이 소유하거나 확실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재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가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Fair Market Value, 그러니까 현재의 공정시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사망자가 살아있을 때 구입했던 모든 가격도 아니고 그때 지불했었던 가격도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재산 총 합계를 우리가 Gross Estate이라고 부릅니다. 총유산이라고 그러죠.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증권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보험, 트러스트, 비즈니스의 어떤 관계성에 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법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세금을 내는 상속 재산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 재산의 범위는 총 유산을 산정한 다음에 법으로 정한 항목을 제한 나머지가 과세 대상 유산, taxable estate이 됩니다. 공제 대상은 모기지, 부채, 그러니까 빚이죠. 유산 관리비, 유산을 하면서 들어갔던 비용들,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인도되는 재산, 자선, 단체, 기부금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일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일 경우에는 상속세는 준 사람에게 재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명의라면 절반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적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의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납세 의무자.
상속세 보고 및 납세는 유언 집행인이 합니다. 유언 집행인이란 용어는 대리인 그리고 관리인을 호칭하며 보통 트러스트 등을 통해서 상속이 이루어져서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할 그러한 경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아니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기관, 뭐 법조인 그런 기관들을 얘기한다고 하죠. 자, 여기서 피상속인, 피상속인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피상속인이라는 개념은 사망한 사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산인 경우에 유산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자와는 별도의 납세 의무를 가진 개체로 따로 납세자 번호를 EIN 넘버를 발급받아야 하며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유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지만 합니다. 세금의 계산 방법으로는 상속세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사망자가 소유한 총 상속 재산을 산정한 후 장례식에 들어가는 장례비용, 유언 집행비용, 부채, 빚 등을 차감하고 다시 배우자 공제, 기부금 공제, 주정부 상속세 공제를 뺀 후에 과세 대상 재산 가액을 산출한 후에 피상속인이 1976년 이후 증여한 과세 대상 증여 가액을 합산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누진 상속세율, 현재 2020년 최고 40%까지 누진 상속세율을 적용해서 잠정 상속세액을 나타내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산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시민권자, 영주권자라도 외국에서 사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국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 그리고 또는 그 동일한 재산 가치에 대한 상당하는 미국 상속세인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서 외국 납부세액으로 상속세액에서는 공제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자, 신고 납부.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 개시일 사망한 때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폼 706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납부해야지만 되고요. 상속세는 이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업자가 상속 재산의 35%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한 내용 법령에 충원하는 내용 한번 확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거주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비거주자라는 것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미국 내에 소지하는 유산이 있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역시 상속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똑같은 폼 706NA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피상속인의 사망 확인 서류,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 사본, 주정부 상속세 납부한 확인 서류, 재산 평가 서류, 증여세 보고 서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전문적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있으신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시고 또 일을 진행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비거주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비거주 외국인이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민권,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죠.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1인당 1,158만 달러까지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비거주자 외국인의 상속은 1인당 유상 상속액이 면제액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는 미국 내 소재 재산과 미국 외의 소재 재산을 구별을 잘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재에 관계없이 수혜자 설정을 꼭 해놔야지만 되고요. 미국 소재 재산이라고 해서 본국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정부마다의 상속세가 따로 집행이 된다고 했었죠. 미국의 많은 주, 스테이트에서는 2001년 연방세법 개정 이후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법을 신설해서 주정부 상속세 보고 및 납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상속세의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있고 또한 연방정부 재산상속세 에스테이트 택스와는 다른 개념의 상속세 인헤리턴스 택스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해당 주정부의 상속세에 관련되어 있는 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 권해드립니다. 자, 한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재미있는 세계적 상속세 추세를 한번 볼까요?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이미 소득세 등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스웨덴, 체코, 오스트리아, 멕시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13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를 제외한 11개국은 상속세를 시행했다가 폐지한 국가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상속세가 있는 국가가 사실 없는 국가보다 굉장히 적다라는 소리겠죠. 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 증여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속에 관해서 증여세에 대한 영상을 같이 공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알람 설정,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해놓으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